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이전보다 약간 조금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돌발 변수도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 그죠.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정치나 경제,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의견이고 그죠. 또 분석이긴 하지만 뭐 경기 침체설까지 등장을 했어요. 네, 보니까는 이전보다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그렇죠. 같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예, 보니까는. 그런 이유가 이창용 한은 총재가 보더라도 세계 경기가 상당히 좀이 코로나 이후에 뭔가 좀말 그대로 리오프닝이 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국면으로 가지 못했죠. 그니까요. 그런 상황들이 좀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월가의 거물인 리온 쿠퍼맨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미국 정시에 또 영향을 또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온 쿠퍼맨의 또 말의 비중이나 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인 미국 경기 침체 도래를 또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게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사실 이게 국채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좀 경기가 좀 둔화된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6%까지 상승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겐 썩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썩 달가운 소식은 아닐 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 물론 그 비판하는 사람 한두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뭐 외교도 그렇고 상당히 바이든 대통령이 좀 수세에 몰려 있어요. 그럼 또 내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또 리더십이 바뀐다. 그건 또 대혼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저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좀 정치적 변수가 상당히 또 작동을 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 또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이스라엘에 무게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로 보내줘야 될, 지원해야 될 포탄이, 총탄이 이스라엘로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지금 복잡해지는 거예요. 공화당은 우크라이나는 지원하지 말라 그러는데, 또 이스라엘은 워낙 유대인 영향력이 크니까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꼬여버렸어요. 두 개의 전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미국의 대외정책 원칙인데 이게 그게 무너져버리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또손 빼고 발뺄 수도 없어요. 그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외교정책보다는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겠지만 지금 리온 쿠퍼맨의 이야기에 이런 거죠. 근시안적인 연준 관리들이 완고한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이자율로 본격적인 경기 침체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쿠퍼맨 이야기는 지금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좀 금리도 완화하고 좀 유동성도 키워서 지금 그죠. 살릴 때 아니냐, 뭐 하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이 상당히 공화당 쪽 미국 의원들로부터는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파월 연준 의장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없지만 별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출신인데 또 그런 이야기를 파월 연준 의장한테 전달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전달할 수도 없는 그런 또 입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꼬여 있다 보니까 이른바 월가의 거물이라고 하는 쿠퍼맨까지 이러다간 경기 침체 아니야?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간밤에 뭐 제이미 다이먼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연준은 사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의 역할은 노동시장 그리고 물가를 잡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간에 좀 셈법 자체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이걸 또 다른 지표를 봤다가 나중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그러니까요. 미국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받으면 그건 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전에 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예. 중동 쪽을 늘 우리는 좀 봐야 된다. 중동입니다. 네,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이게 무슨 우리 수도권에 있는 중동 지역이 아니라 네. 저 멀리 있는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에 그렇죠. 있는 바로 그 중동, 중동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중동에 달려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돈 나올 데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투자를 과감하게 해줄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상당히 우호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또 이 OTT 효과죠. 이 K드라마, K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는 나라, 어디냐? 중동입니다. 중동 3국, 이른바 사아카죠. 사아카.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카타르.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카타르로 옮겨가서 도하에서 또 비즈니스 포럼 등을 하게 되는데 지금 4박 6일간 어제 이제 사우디 순방 일정을 완료하고 이제 도하로 옮겨서 도하에서도 카타르에서도 경제 관련 협력을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아카. 근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왜 안 가? 중요한데. 근데 아랍에미레이트가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하기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좀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상당히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번으로 좀 미루자 이렇게 된 거지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정말 찐친도 이런 찐친은 없다. 빈살만 왕세자. 빈살만 왕세자가 일정에도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빈관으로 직접 와서 일정이 없는 환담을 했습니다. 이게 이 빈살만 왕세자가 아니 왕이 안 나오고 왜 왕세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빈살만 왕세자 사실은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직에 있어요. 85년생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하고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젊잖아요, 그죠? 85년생입니다. 네, 얼굴 보고 화면 보고. 에이 설마 배 소장이 잘못 알려줬게 생각하는데 85년생 맞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찐친 관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운전하는 벤츠 차량에 태우고 행사장으로 이동을 해서 대통령의 연설이 다 끝날 때까지 다 듣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네옴시티 또 중동 관련해서는 사우디 관련해서는 이거 외에는 기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아니 지금 미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투자하겠어요? 유럽에서 투자가 들어오겠어요? 일본에서 들어오겠어요? 중국에서 들어오겠어요? 들어올 데가 없어요. 중동이다. 우리에게 기회는 중동. 네.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130명이 지금 기업인들이 동행을 했고 요즘에 중동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쪽으로 또는 중동 관련되는 일이 있으면은 좌재용 우의선이에요. 그냥 우리 지금 경제력이 총력적으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다 투입을 해서 카타르가 59명이니까 좀 작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더라도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는 상당히 사우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이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로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리고 주식시장의 여파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쪽에서 협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긴밀하게 협의가 되는 쪽은 어딘지를 좀 잘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렇죠. 사우디 쪽은 좀 어떤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일단은 있습니까? 사우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카타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했죠. 그때 MOU를 체결한 것이 한 60%, 70% 가까이 가시화가 돼 있어요. 네. 그게 한 40조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도 중동을 방문해서 상당히 많은 MOU와 투자 협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동을 이야기할 때는 아 중동의 이 리비아의 대수로 이렇게 하면서 건설 아니면 에너지예요. 주베일 항구의 석유화학 단지 이런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전방위적이에요.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갑니다. AI, 디지털, 네이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총망라되어 있다. 전방위적이다. 그래서 건설 인프라,
국방, 방산, 에너지, 여기에 수소, IT, 자동차, 재생에너지, 바이오, 문화 다 들어가요. 문화까지 들어갑니다. 지금 이제 내음식대 되면 나는 이제 문화 공간도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한국에 와서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번에 결정적인 게 문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게 대통령의 첫 순방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어디였죠? 바로 사우디의 첫 수도이기도 했고 디리아예요. 디리아 유적지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난리가 났어요. 거기 뭐 디리아 주지사 또 투자부 장관이 다 나왔는데 한국이다. 제2의 고향이 서울이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이런 기회를 안 줍니다. 작년에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예 일본이 예정돼 있을 때 안 가. 나 일본 안 가. 그러고 바로 다시 사우디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 디리아 이 유적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저도 지금 아무리 자료를 봐도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이 투자부 장관이 작년에도 들어왔고 한국에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투자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호텔하고 식당을 대거 디리아 유적지 27조 원입니다.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약간 기업 이름을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긴가민가해서 확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이데일리 방송에서 거짓 정보를 알려드려서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롯데 아니면 하나일 것 같아요. 많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타르 쪽도 좀 짚고 갈까요? 자, 카타르는 어떤 곳이냐? 카타르면 뭐 생각해야 됩니까? 글쎄 어떤 것들 작년에 월드컵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패스 한 볼을 황희찬 선수가 쏙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전국에 또 거기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렇죠. BTS 바로 그 나라가 카타르인데 카타르가 월드컵을 개최할 때 지하철 전철을 여러 곳에 건설했는데 1호선 어느 나라가 건설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죠. 그러니까 카타르도 와 하고 놀란 거예요. 대한민국의 또 기술력 또 카타르의 또 여성들이 이 아랍 문화도 상당히 또 좋아하지만 K컬처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BTS 전국이 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이 아주 깊은 카타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일정을 보면은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에서 또 전반적인 협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계 원예 박람회가 열리는데 마침 또 한국관이 있네. 여기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고 또 국가 비전 2030에 따라서 이제 LNG 생산 그러니까 카타르도 이제 산유국이기 때문에 LNG가 많이 생산되는데 이걸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LNG 액화 천연가스를 정말 틈새 빈틈없이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여러 또 HD 현대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지금 선박을 수주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 밸류체인 쪽의 기업들까지 좀 망라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도 한국이 좀 협력을 하는 그런 또 관계인데 카타르에서도 이번에 선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시작했던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라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꽃을 피우고 이제는 또 카타르까지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네옴시티도 한국에게는 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여기 뭐 총 막내돼서 웬만한 기업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컨소시엄이 비해서 네옴시티의 더 라인은 길쭉하게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신도시, 그 더 라인 공사도 이미 좀 수주를 했습니다. 자, 현대건설 50억 달러 규모, 자, 나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아미랄 석유화 플랜트 공사를 또 수주를 했고, 또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건설이 3.1조 원 규모의 사우디 이 가스 처리 시설도 수주를 했죠. 그 다음 롯데정밀화학은 뭐냐면 지금 사우디 고부가 정밀화학 생산 거점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지금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뭐 현대건설에 특히 좀 주목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현대건설이 상당히 전방
전방위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의선 회장이 이번에 동행을 한 특별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 전기차도 사우디와 합작으로 지금 생산을 해서 공장을 짓기로도 결정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뭐 삼성도 좋긴 한데 현대가 상당히 지금 이번에 사우디와의 합작 프로젝트에 또 네옴시티 쪽에 많이 관여가 돼요. 이 부분을 현대로템까지 또 방산까지 이야기가 되면 현대로템은 또 추가적으로 또 득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따져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롯데는 롯데케미칼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주로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과의 관계. 지난해 빈살만 왕세자가 들어왔을 때 신라호텔도 아니고 또 다른 호텔도 아니고 왜 롯데호텔에서 신동빈 회장과의 롯데 회장과의 그 끈끈한 관계. 그것도 우리가 또 참고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과 대규모 공장을 지금 사우디에 짓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암모니아가 또 수소나 2차 전지 쪽도 연결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롯데 쪽도 많이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우리가 희소식이라 그러면 빈살만 왕세자가 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뭡니까? 아람코죠. 이미 SOE라고는 샤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9조원입니다. 9조원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대규모의 원유를 그냥 한국에다 저장을 할게. 저장을 할게. 그리고 우리가 긴급 사태 때 우리가 쓰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다른 데 수출할 수도 있고 한국이 정 급하게 필요하면 그거 먼저 써. 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찐친이네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조건으로 한국에다가 원유를 보관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면 보관료는 우리가 또 낼게. 아, 우리가 석유 필요한데 보관료는 우리가 낼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수익도 수백억에 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외에 또 어떤 분야들이 있냐면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지금 IT, 지금 뭐 AI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죠. 사이버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1억 달러 수주를 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협력이 좀 확대되어 있는데 김동관 지금 회장도 상당히 지금 부회장이니까 지금 중동과 또 연결이 돼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나 효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 또 인프라 건설 이 부분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원전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원전 기술을 거의 독보적으로 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신재생 에너지 풍력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솔루션 또 OCI 폴리실리콘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회성 이슈가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쪽에 좀 투자가 들어가는지 우리가 딱 그냥 들었을 때는 이런 규모가 가능한가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중동에서 나오는 또 그러한 자금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의 기업들이 어떻게 돌파하고 찾아갈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